커피거리들이 신규 영업을 하거나 맛있는 커피를 소개를 하고 싶어도 사실 별로 채널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출을 만들어야 될 적에도 영업 사원들을 뽑아서 영업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시장 안에서.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그런 박람회도 좀 축소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스터리들한테 추가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루트가 되자 해서 저희 풀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규 고객들에게 로스터리들의 커피를 소개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로스터리가 추가 매출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로스터리 분들이 기존에 있는 거래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 거래처들과 거래하는 방식 자체가 뭐 문자나 전화나 뭐 메신저나 이런 식으로 되게 후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래 내역 자체가 트래킹도 안 되고 누락도 있고 그리고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재무적 리소스가 그리고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동화해서 주문을 카페에서 하면 바로바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나 뭐 입금에 대한 절차들을 되게 간단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또 무료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로스터리는 이런 거래도 편리하게 하면서 재무적 리소스도 절감하고 추가 매출도 발생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저희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카페들 자체도 이런 신규 이제 뭐 커피 거래처가 필요하다. 맛있는 커피를 소개받고 싶다라고 할 적에 저희 채널 안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미 검증된 맛있는 로스터리 업체들을 추천해가지고 매칭도 해드리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두라는 플랫폼에서 파생된 원두 데일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원두 데일리는 일단은 그런 기존의 카페뿐만이 아니라 커피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커피를 많이 즐기시고 사무실에 가더라도 커피를 많이 즐기세요. 그래서 이런 그 기존의 로스터리나 카페가 닿지 않았던 영역인 오피스나 홈의 영역에 좀 맛있는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사무실에서 이제 전자동 머신이나 이런 그 오피스 카페를 꾸미실 때 저희를 통해서 하시면 뭐 기계 세팅부터 해서 다양한 원두를 드셔보실 수 있도록 이런 훌륭한 국가대표급들의 맛있는 이런 직접 찾아가서 마셔야 하는 유명 카페의 커피를 사무실에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은 홈카페에서도 직접 이제 이런 레시피를 맛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핸드드림이나 뭐 마시잖아요. 근데 좋은 커피를 집에서 마시고 싶은데 어떤 커피를 마셔야 되지? 하고 좀 찾아보고 하는데 뭐 이 가격이 적당한 건지 이 맛은 어떤 이 커피는 어떤 맛인 건지 좀 궁금하고 이제 좋은 업체를 추천받아서 마시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플랫폼에 오시면 다양한 로스터리의 커피들을 취향에 맞게끔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에 따라서 나의 취향에 따라서 커피를 큐레이션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추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니까 구독 경제를 솔루션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커피에 대해서 이제 편리하게 구매하고 맛있는 커피를 검증된 커피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아가서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거기에 더 맞는 커피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업데이트 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 커피라는 것이 아무래도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요가 고정적이고 꾸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꾸준하고 고정적인 수요에 맞춰서 커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자재들도 같이 제공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계속 나아갈 예정이고요. IT 쪽에 계시는 분들이요. 이런 그 지식 노동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되게 많이 드세요. 네. 그래서 저희 건물에만 하더라도 이제 카페가 한 건물에 막 10개씩 있거든요. 주변에 카페를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커피숍들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커피에 대한 수요층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판교가 되게 적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벗어나서 이제 뭐 성남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베이커리 로스팅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곳들이 여기에서 맛있는 커피들을 어느 정도 또 만들어서 또 커나간 회사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그런 IT 쪽과 제조, 식품 제조 쪽이 모두 모여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